네, 이번 뉴스는 정말 아날로그 감성입니다. 요즘처럼 추위가 갑자기 몰아치는 이맘때가 고기를 잡기에는 딱 좋다는 곳이 있습니다. 강원도 평창에서 지금 떡을 만들 때 쓰는 떡매와 작살로만 고기를 잡는다는데요. 고기 잡는 방법이 신기합니다. 조재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. 계속된 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평창강. 손에 떡매나 쇠망치, 기다란 작살을 든 주민들이 분주히 얼음판 위를 오갑니다. 투명하게 얼어붙은 얼음 아래 헤엄치는 커다란 물고기가 보입니다. 망치로 가볍게 얼음을 두드리며 종종걸음치다가 물고기가 한 곳에 멈추면 재빨리 얼음을 깬 뒤 작살로 찌릅니다. 작살 끝에는 얼음 팔뚝만한 누치가 걸려 올라옵니다. 또 여럿이 모여서 막 뛰다니고 뭐 고기 잡고 또 가서 또 먹는 재미도 있고 여럿이 또 많이 고기 크니까. 떡매를 이용한 전통 고기잡이는 이 지역에서 특정한 때에만 볼수 있습니다. 얼음판 위에서 떡매를 이용한 고기잡이는 요즘처럼 매서운 한파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야 가능합니다. 한파가 처음 몰아칠 때 강물이 5, 6cm 두께로 투명하게 얼기 때문입니다. 얼음이 이제 맑게 이제 얼었을 때가 이제 지금 이제 딱 시기거든요. 이제 눈 덮이면 이제 끝이에요.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제 처음이에요, 올해는. 얼음판을 뛰어다니면서 추위도 잊고 잡은 물고기도 함께 나눠 먹으니 일석이조입니다. 어릴 때 생각도 나고, 그리고 또 더운 날에 고기 많이 잡으면 그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재미가 쏠쏠하게 재밌습니다. 잔뜩 움츠러들기 쉬운 추위지만 산골 마을 주민들에겐 색다른 재미와 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. SBS 조재근입니다.